네, 여러분의 계좌의 반전이 시작되는 시간, 식스센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은 박수범 MBN 골드 매니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 요즘에 촉이 정말 네. 살아나고 있습니다. 원래도 좋았지만. 그렇죠. 요즘 찍으면 다 날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네. 이수화학이라는 종목, 오늘 상한가를 터치하면서 목표가를 가볍게 넘겼고요. 한 달도 안 돼서 75%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와우, 축하드려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네. 여러분들. 자, 아무튼 뭐 이수학을 통해서 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단계적인 수익을 좀 만들어줄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했던 이유가 아무래도 반도체 쪽보다는 2차전지 쪽에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관심 좀 높아지지 않겠냐라는 관점이었는데 뭐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좀 잘 맞아떨어졌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 리튬이라든가 전고체라든가 폐배터리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수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황화 리튬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업체고요. 전고체 네. 배터리를 만들 때 전해질을 고체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황화 리튬이 꼭 필요한 소재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단기 급등이 아주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박스피 상단 부분까지 좀 돌파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좀 기대하면서 2차적인 목표 가격을 가지고 좀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이수학 수익을 축하드리겠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머리 이쁘게 또 하시더니 빛을 네. 보이신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네요. 이 종목 말고도 또 수익을 잘 내주고 있는 종목이 있죠. 메디톡스 몇 주 전에 또 소개를 해주실 때 뭐 그때 급등했지만 네네. 과거를 잊고 앞으로를 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한 달도 안 돼서 30% 가까운 수익을 또 내주고 있습니다. 네,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달라지는 환골 탈퇴할 네.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자, 메디톡스가 지금 현재 뭐 휴젤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정 공방이 좀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뭐 휴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지금, 휴젤이 아니라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 네. 너무나 좋은 흐름들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메디톡스와 과거의 영광을 좀 더 재현하지 않겠냐라는 관점에 있어서 뭐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좀 더 넓혀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단기 급등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지난주 금요일날 일부 차익 시장 매도 물량이 좀 나오긴 했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하시고 홀딩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봐도 좋겠다라고 이미 수익을 많이 낸 메디톡스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나오실 때마다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나오시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또 집중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종목은 그럼 얼마나 점수를 받았을지 전체적인 점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촉과 모멘텀 이슈는 만점을 받았어요. 네, 맞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촉이나 모멘텀은 지금 만점을 좀 생각하고 있고 네. 이슈도 너무 좋고요. 그 부분에 비해서 아까 재무적으로는 완벽하지는 않다 보니까 그렇다 해서 재무적으로 나빠지는 그림들은 아닙니다. 점점 영업이익도 좋아지고 있고 매출도 증가세를 좀 보여주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고포 고 PBR을 보여주는 흐름들이고 ROE가 아직까지는 좀 한 자리 숫자다 보니까 저는 두 자리 숫자를 좀 원하거든요. 네.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성장성을 우리가 좀 기대한다면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은 좀 만들어져야 된다는 관점인데 아직까지는 두 자릿수가 아니다 보니까 뭐 그 부분이 좀 부족해서 재무적으로는 제가 3점을 좀 주었고 수급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차트적인 기술적인 움직임들도 좋은 흐름들이 이어나가고 있으니까요. 동사 궁금하시죠? 계속해서 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2차 전지라고 또 힌트를 주셨습니다. 요즘 핫한 2차 전지주 안에서 어떤 종목일지 그렇다면은 촉점수 5점을 받았는데 뭐라고 써주셨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고체 이수화학 저희가 또 공략을 했던 종목이죠. 그렇죠. 좋지만 하지만 이 종목도 있다. 그렇죠. 두 글자입니까? 네, 두 글자는 아닙니다. 네. 두 글자는 아닌데 자 보시는 것처럼 전고체 배터리가 지난주부터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맞아요.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일주일도 안 돼서 엄청난 큰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다 한농화성, LG엔솔과 같이 지금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는 한농화성까지 같이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들만 좋을 것이냐? 그렇지 않죠. 그들뿐만 아니라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예측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 꼭 귀담아 한번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뭔가 숨겨져 있는 종목일지 궁금한데요. 그렇다면 모멘텀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종목에 대한 힌트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약간 힌트를 주신 것 같은데 네, 양극재, 네. 응급제 다 생산하고 있다. 포스코 그룹의 2차전지 소재 핵심 기업이다. 아, 네네. 네, 다 주신 거 아닌가요? 네, 뭐 시청자분들이 잘 맞추시면 좋은 네. 거죠. 네, 아무튼 블라인드 쪽보다는 네. 좀 이런 좀 모멘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극재라든가 음극재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는 거죠. 최근에 보면 이제 오늘도 이제 에코프로 BM이 무려 18% 올라갔습니다. 네. 코스닥에서 1위 시가총액을 보여주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요. 최근 뭐 LNF라든가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죠. 뭐 그렇다면 동사 또한 강한 상승 흐름을 좀 잡아줄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해서 좀 가지고 나오게 되는 부분이고. 네. 자, 그리고 이제 포스코 그룹의 2차 전지 소재의 밸류체인의 핵심 사업, 핵심 기업이다라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 그야말로 정말 핵심 중에 핵심 회사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회사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밸류체인이 잘 맞아떨어지고 있고, 앞으로의 매출이라든가 실적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에다가 최근 들어서는 좀 인조 흑연을 개발을 해서 네. 생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동안 뭐 이제 천연 흑연이 있고 인조 흑연이 있는데, 천연 흑연보다 인조 흑연이 응급제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더 수명이 길어진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조 흑연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대부분 보면 인조 흑연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서 수입을 많이 합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들이었지만 동사가 또 인조 흑연을 개발해서 생산에 들어갔다는 부분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앞으로 인조 흑연을 통해서 응급제 시장도 활발하게 매출 성장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섹터를 소개하는 판인데 너무나 명확하게 종목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우리 네. 매니저님이 아무도 모르는 종목이다라고 하셔서 조금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네네. 약간 갈팡질팡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명확한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기 위해서 종목의 개별 이슈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단기 급등 중, 이 종목도 그렇다면 조금 단기로 봐야 된다는 관점이실까요? 동사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무거울 수 있는 종목입니다. 무거울 네. 수 있는 종목이지만 그래도 단기적인 상승 흐름이 아주 강할 것이다 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3월 안으로 포드와 네. 포드의 양극재 관련해서 납품 관련된 내용이 좀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10월 달이었나요? 10월 달 정도에 이제 포드 쪽이랑 그리고 이제 동사의 최고 경영진들이 만나서 이제 양극재 납품 관련된 이제 내용들이 있었는데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확정이 안 됐는데 이번 3월 달에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서 동사의 그 또한 주가 상승에 하나의 또 강한 이슈가 될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좀 나오지만 최고의 응급제는 리튬 메탈이라고 좀 나와 있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리튬 메탈이라 한다면 지금 이제 응급제 쪽에서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응급제 같은 경우는 흑연이 있고요. 그리고 인조 흑연이 있는데 그리고 실리콘도 들어가죠. 그 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실리콘 응급제가 최근 들어서는 좀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다만 수명이 좀 짧다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 계속 개발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고 동사 또한 응급제 쪽에서 리튬 메탈을 통해서 전고체 배터리가 만들어진다면 강력한 주행거리를 만들 수 있는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양을 통해서 부피와 무게를 통해서 지금 현재는 리튬이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 400km에서 500km 정도 얘기가 나와주고 있지만 이 제품이 나와주게 된다면 좀 더 에너지 밀도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800km에서 지금 현재 1000km까지도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의 소재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을 전 세계에서 딱 하나의 회사가 만들고 있습니다.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이라고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 뭐 SK가 2대주주로 또 있는 회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회사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시제품이 나와 있는 상태지만 동사 또한 그 부분들을 개발하고 있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엄청 강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동사 또한 강력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전고체 배터리 수혜주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종목의 이슈까지 들어봤습니다. 시가총액이 커서 무겁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포스코 케미칼이냐 포스코 엠텍이냐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졌어요. 네네. 과연 어떤 시청자분이 맞추셨을지 오늘의 종목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의 종목은 포스코 케미칼이었습니다. 정말 아무도 모르는 종목이네요, 매주님. 네. 네, 아무도 모르길 바랬는데 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네요. 네. 그렇죠. 자, 아무튼 제가 뭐 포스코 케미칼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지금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너무 좋습니다. 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오늘 18% 올라왔어요.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강력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동사 또한 아직까지 시가총액이 20조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에 따른 이제 멀티플을 크게 줄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서
저는 이 동사가 지금 현재도 분위기가 좋지만 네. 앞으로도 더 큰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다는 관점에 있어서 포스코 케미칼도 우리가 관심 가지고 단기적인 수익을 좀 기대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단기적인 수익을 노려보자. 오늘도 지금 고점대에 바짝 다가서 있는 모습인데요. 차트를 보면서 얼마까지 볼 수 있을지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네. 이제 전 고점 부근이죠. 작년 11월달, 12월달 가격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이후에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좀 횡보 구간을 좀 만들어주고 있고요. 이 횡보 구간이 끝나면서 다시 한번 레벨업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N자 상승 파도를 강하게 그려줄 것으로 좀 기대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상당히 좀 중요한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포스코 케미칼은 조정시 매수네요. 조정시 매수 관점 그리고 목표가는 30만 원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설명 들어봤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뭐 2차전지 빼고 안 가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매니저님과 함께 무료방송에 간다면 소외되어 있는 섹터를 잘 잡을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폐배터리라든가 그리고 리튬 관련 종목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전고체 배터리 쪽 이제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 제가 공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리튬 관련된 숨어있는 종목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많은 분들이 참여 바라고요. 네이버의 밴드로 좀 들어오실 수가 있고 그리고 5시에 또 그리고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저희 사이트에서 지금 공방을 하게 되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식스센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